열심히 하고 네,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다가 안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버트란트 러셀의 그 책을 읽어보셨죠? 버트란트 러셀. 오늘 희한하네, 소 대표님. 왜냐하면 계속 1%, 상위 1%, 2%의 그 부분 가지고 자꾸 근데 에버리지 평균을 가지고선 얘기를 하더니 평균. 평균은 없어요. 평균은 다른 의미 때문에 명분으로 갖다가 붙인 이상해. 거지. 어쨌든 차오지간 차. 물을 좀 드시고 그러면 네. 저희 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무슨 비밀스러운? 실리콘밸리가 엄청나게 떴잖아요? 그럼 뭐 지금도 괜찮죠?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기 힘들지만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뜨는 밸리가 하나 또 있잖아요. 뭘로 뜨냐고? 암호화폐로 뜨는 거야? 아니면 블록체인으로? 크립토밸리. 크립토밸리? 그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그 IT가 실리콘밸리 IT 사업가들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듯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그 종사자들이 모여 있는 그 빌리지 아니야? 그렇죠. 근데 크립토밸리가 거의 5년 전부터 시작됐고 특히 작년 크립토밸리 어느 나라에 있나? 스위스 쥬리히요. 아, 쥬리히. 근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크립토라는 말만 들어가도 요즘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크립토라는 뜻이 뭐죠? 크립토. 크립토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어떻게 답을 해야 돼? 크립토 그냥 크립토지 뭐. 비밀스러운. 그렇지, 그렇지. 네네,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이 사실 말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근데 과연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굉장히 지금 밋업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컨퍼런스도 굉장히 많이 하고 되게 많이 하는데 막상 무슨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어요? 거래는 하셨어요? 지갑은 내가 하나 열어놨는데 나는 그렇게 막 투자를 막 그 왕성하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거래를 내가 그 소위 얘기하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베를린은 그걸 최초로 그걸로 술 먹고 피자 먹고 그랬던 동네니까 지금 성지가 되어 있고 벌써 그게 시간이 꽤 됐죠. 네. 우리나라도 소위 얘기하는 베를린이나 또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몰타나 그 다음에 몰타는 그것 때문에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뭐지? 저 전자시민권 저기 에스토니아처럼 대부분 보면 다 소국가들이었어요. 도시국가들인 것 같아. 작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소 대표께서 얘기한 것처럼 제주도를 그게 어차피 특별자치구로 지금 돼 있잖아요. 뭐 특별자치구가 어떻게 돼 있는 행정구역상. 그렇죠. 특별자치도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근데 뭐 정부에서 이렇게 개방하고 그 법제화를 의지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공부들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관료들이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완벽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두 다 거기를 향해서 달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분들 세대가 부모님 세대가 저희를 가르쳤고 먹이고 그래서 저희 세대가 이제 열등감도 없고 전 세계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실제로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 정도가 되는데 아 이건 굉장히 엄청나게 큰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 규모 중에서도 서울로 다 오니까 그렇죠. 근데 제주는 정말 실험을 할 만한 게 제주가 63만인데요.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20만 정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1,500만이 연간 다녀요. 중국 분들 안 온 상태에서도 지금 그래요? 평균이 지금 그래? 그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은 중국인데 방향을 바꿨어. 어떻게 봐? 홍콩, 싱가포르, 대만으로 노선을 바꿨어. 와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이제는 중국 분들이 오시고 어제 제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가 상하이에서 원래 런던 출신의 엔지니어거든요. 근데 얘가 자기 엔지니어가 너무 답답하다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가서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군요. 제가 서울도 와 가까운데 제주도도 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티켓을 보는데
제주도가 상하이에서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 티켓이. 원래는 상하이 북경에서 하루에 20편씩 있었단 말이에요. 제주도로 가는 거 매일 있었는데 또 제주는 무사증 도시였으니까. 근데 지금 다른 데는 오히려 열었는데 북경하고 상하이는 좀 힘들다고 어제 저랑 김신동 교수님이 이제 한참 또 얘기를 했는데 미디어 하시는 국제 관계 하시는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캠프하면서 초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아직은 조금 서로 추이를 좀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런던도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다고 지금 그래요? 얘기 중이죠.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암호화폐에 관련된 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계의 양대산맥은 우리가 영국을 위주로 한 네덜란드 쪽 해가지고 앵글로색슨 쪽하고 유태계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 두 개가 양대산맥이라고 보는데 둘 다 이제 서로 그래서 지금 주이시 쪽은 이제 테라비브 이스라엘에서 되게 스타트업 쪽이 되게 활황이고요. 그리고 원래 앵글로색슨은 런던인데 사실 런던이요. 제가 작년 9월 14일 날 런던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카풀이 아니라 마이카가 아니라 그러니까 쉐어링카 서비스 공유에 대한 개념을 처음 이렇게 주게 된 게 우버잖아요. 근데 런던은 택시 기사들하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우버를 완전 불법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런던은 보수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마크롱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아니 근데 지금 뭐야 근데 보수화 돼 있는데 암호화폐를 시험적으로 지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마 옛날에 그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자베스 1세가 네덜란드에 있는 주이시한테 가서 너네 제도 정말 좋다. 우리가 국가가 인증해 줄 테니까 한번 자본주의라는 걸 만들어 보지 않으련? 해가지고 탄생한 게 자본주의인데 근데 얘네들이 블록체인은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얘네 성공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우버랑은 조금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베를린은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에 사실 전범 국가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위축이 돼 있었는데 이제 통일을 하면서 내공을 쌓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사례 뭐 그리스 사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를린을 위주로 해서 제대로 스타트업계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제 뭐 조금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 정리를 해보면은 그 로소보에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각국의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그 운영과 소위 얘기한 실태를 그 워낙 뭐 많이 알고 그 국제화되어 있는 그 소대표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그럼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몰타인가? 몰타가 아니고 아까 크립토밸리 크립토밸리 스위스. 거기는 완전히 이제 국가가 제도적으로 안고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체계를 잘 갖춰나가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도 굉장히 약간 그런 게 이번에도 주도권을 이렇게 서양이 많이 뺏겨도 되는 것인가? 근데 그거는 저번에 우리가 첫 회분인가 방송분인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스위스의 비밀구좌와 암호화폐의 근본이 블록에 관련된 게 상당히 그 궁합이 맞았다. 크립토에 있어서 경험이 그렇지. 있는 곳이죠. 그렇지. 비밀장부 아니야 결국은. 블록이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숨겨놓을 수 있는 창고 아니야 그렇잖아. 노하우가 그래서 있죠. 스위스하고 맞는 거 아닌가. 그날 뭐 미리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근데 맞는다고 해서 맞는 애가 그걸 한 번 대박을 터뜨렸는데 맞는 애가 두 번 대박을 터뜨리는 경험도 있으나 안 맞는다고 해서 구경만 하다가 우리가 또 당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이제도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치?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콘텐츠로서 콘텐츠에 대한 보수를 받는 방법으로서 스티밋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자꾸
뭐 하여튼 스팀이세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없으면서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이곤 그렇지. 있는데 우리가 고령화 문제가 있는데 고령화에 대한 리서치를 쫘르륵 해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거기에 대해서 코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치매 코인 괜찮은 것 같죠? 네. 그리고 사실 일본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일본은 뭐로 유명하죠? 온천. 빠찡코. 빠찡코가 유명한데 일본에 빠찡코 나 가봤어. 일본에 동경의 신주쿠 쪽에 내가 2090년도 말인가 2000년도에 갔는데 와 뭐 구슬이 막 그냥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대. 핵심을 얘기하셨어요. 이게 일본은요 도시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고령화가 많이 고령 사회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빠찡코가 그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인데요. 동네마다 마을마다 구슬이 달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난 그건 모르겠는데. 무슨... 코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인과 구슬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슬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슬의 무슨 뭐 종류가 무늬가 그래서 같죠?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서 구슬로 물물 교환을 해요. 이거 조사해봐. 이거 진짜야? 진짜예요. 저번에처럼 또 틀린 거. 이건 100% 진짜예요.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고 사실 일본에 빠찡코 가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 일본의 여행 목적보다 빠찡코 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좀 많이 있잖아요. 한국 분들 중에서도. 근데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뭐 게임과 관련된 그 화폐를 하면서 일주일인가 2주 전인가 그게 있었죠. 그래서 뭐 중국하고 동남아하고 일본을 잇는 게임머니, 게임과 관련된 블록체인 가상화폐가 출시가 되고 그걸 뭐 등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얘네가 이미 경험이 되게 많은 거야. 다른 종류에. 근데 저 우리나라도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 아이들의 머니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딱지 아니야 옛날 우리의? 문화상품권. 아이들은 자기 계좌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 때는 딱지 뭐 이런 거가 사실은 돈을 주고 사고 팔고서는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 애들이 딱지를 잘 안 하고 게임을 하잖아. 게임을 하려면 게임 머니로 바꿔야 되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문화상품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머니가 문화상품권이 돼서 문화상품권의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사실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그렇구나. 그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외국이 아직 뭐 완전히 정착을 하고 안착이 된 곳은 없죠. 스위스가 지금 시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더 이제는 자리를 잡긴 했지만 근데 사실 하나가 자리를 잡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100년, 200년 쭉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도 처음부터 이렇게 딱 안착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국이 뭐 냄비 근성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때 우리나라 국가 나이가 20대 초반일 때고요. 경험이 없을 때고 지금은 국가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47인데 지난 20, 30년 빨리 지나갔죠? 그 쏜살같이 지나갔죠. 쏜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10년 그렇게 길지 않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냄비 근성이 아니라 지금 붕먹 기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서 이게 맞다 싶으면 한번 같이 밀어보자,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되게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어떤 기회를 좀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100년 이상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되고요. 그래서 정부도 좀 더 길게 보고 같이 있는 우리도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경제도 뭐 미시가 있고 거시가 있듯이 좀 길게 보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아주 재미는 오늘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오늘 상당히 뭐 학구적인 그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오늘 좋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우리 뭐 지식과 미모를 겸비하신 소 대표님을 다음 주에 또 뵈야 되겠네요. 하여튼 블록체인 시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약간 춘추 전국 시대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정말 다양하게
스마트폰이 없다가 있게 된 것처럼 또 없던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매일매일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네, 우리 드라마틱한 다음을 위하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관련된, 아까 암호화폐에 관련된 뭐 저 효과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 내가 조금 많이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이 술술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재밌지 않았어? 아까 오늘 질문 중에 이제 로저버가 왔고 로저버가 저희 작가님이 따르신 거는 예수냐 유다냐 이런 건데 저는 블록체인도 이것도 새로운 지금 지평을 여는 상황이 됐고 우리 모두 그래도 역사의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이 중간에서 그 역사에서 지금이 어떤 순간인지는 지나가 봐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재밌고 즐겁게 성장도 하고 잘 지내는 거죠.